과장입니다. 이대 청년회장. 예, 정수원입니다. 이따가 일 잘하나 못하나 보러 오세요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친 맛이야, 표정이에요. 감자 봐, 감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청년회장을이야. 감자? 그럼. 야, 여러분. 청년회장의 첫 임무, 감자를 살려야 합니다. 아, 땅으로. 뒤로 돌아서, 뒤로 돌아. 그래서 이렇게 봐. 아, 이렇게? 아, 저렇게 가야 되는데. 이것도 이제 요령이 있어야 좀 쉽게 할 텐데. 얼렁거리 탑이 나가. 어머니 꼼꼼하게 해야죠, 그래도. 안 묻은 데 없이. 그건 맞아. 청년회장이 더 잘한다. 아버님은 청년회장 편이시네요. 서울 사람이 생각보다 잘하죠. 오늘 안에 끝나겠죠? 서울 사람이라 하는 걸 안 받고 뭐 그래. 그때 뭔지 청년회장은 임기가 돼서 이제 그만한다는구먼. 이제 새로 오늘 처음 스타토리야. 엄니들 잔소리가 없을 만큼 금방 감자 봤어요. 이거 하고 15일 있다 또 해야 되는데 15일 있다 또 오지. 어머니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그래도 마음에 드셨나 봐요. 그 대신 있을 때 마음껏 부려 먹으세요. 어머니 이 물이 좀 시원찮은데요. 얼렁얼렁 나가야지. 한국에서 그러면 얼렁얼렁 나가. 호랑이 어머니 덕에 농사일 제대로 배웠네요. 길어 보인다. 근데 약간 오른팔이 좀 안 움직이는데. 왜 그러지? 계속 쏴서 그런가? 큰일 났네. 왜 안 움직이지? 힘들어서 그래. 힘들어서. 가 새참 줄게 얼른 가. 새참 먹어요 진짜? 에이. 그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나오면 그 어머님들이 막 여기 이고 오면 막 딱 열면 맛있는 거 많이 든 거 그거? 이거요? 물. 잠깐만요 어머니. 새참은 이런 게 새참이 아니잖아요. 물나 무서우면 죽잖아. 물 먹어야지. 아, 물만한 보약이 없긴 하죠. 와, 보자마자 시골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니까요. 아, 물은 아주 맛있어요. 맑아 보이네요. 그렇지. 그렇지. 더 잘 먹네. 그 삿밥이 맛있지? 맛있지? 아니, 물 맛이지 뭘 맛있어요. 맛있지. 이 새참. 이게 나는. 이 새참 끝이에요? 아, 진짜 이게 다예요? 아직 새참 먹을 자격 미달인 거죠. 더 열심히 일도 올게요.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가냐? 화장실. 왜 화장실 물어봤는데 왜 웃으세요? 서울도 저런 화장실 안 봐서 가봐. 아,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. 아, 여기 변수가 어디 있어요? 가봐. 불안한데요. 어, 걸로 들어가. 와, 옛날 그 화장실. 언니 여기다 사람이 이용하는 거 맞아요? 아, 들어가봐 안 죽어. 시골 신고식 호되게 치렀습니다. 뭐가 지는 거예요 이거? 이게 요지. 저기 뭐 지원을 시켜가지고 갔는데. 저 쌀이비처럼 아니에요? 이거 지금은 이쑤시고 이따가는 이걸로 바닥 쓸고 하시는 거예요? 바닥이랑 내 이빨이랑 같이 쓰는 거네. 어머님 재밌으시네요. 아니, 심심하게 뭐가 찡긴 것 같아. 찡겼으면 빼야죠. 다 빠졌어. 어, 다 빠졌어. 이때 아. 아버지가 장화를 꺼냈는데요. 어째 불길하죠? 이거 신을 신켜보고. 좀. 그냥 장화도 아니고 긴 거예요. 빠질까 싶어서. 아니 저거 빠질만한데 보내신다는 거죠? 여기 지금 온도계가 30도인데요? 여기 아버지 31도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? 하는겨. 청년이랑 그것도 못하고 뭐야. 얼마 있으면 저 퇴직할 것 같다. 오늘 처음 왔는데요. 오자마자. 마스크도 쓰고. 아니 발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지금? 들어와 걔들 안 죽어 괜찮아. 두 번째 임무는 모심은 논의 비료 주기입니다. 와, 와. 아. 어, 죽어, 죽여와. 앞으로 뿌려야 앞으로.